안녕하세요. 율TV 골동호수집입니다. 뭐, 이번 영상은 저번에 시골에서 가져온 또 추억의 물건들, 그런 것들을 또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시골 가서 옛날 병도 좀 찾고 그러지 조금 아쉽다. 뭐,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저산 뒤로 넘어가서 땅도 파고 하고 싶었는데 겨울에는 땅도 얼어가지고 잘 파지지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안산지 너무 오래되고 해서 산짐승들도 낮은 데도 많이 다니고 산짐승 소리도 들리고 이래가지고 조금 겁이 나서 그쪽으로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뭐 봄이 되고 하면은 또 다른 곳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또 찾으면은 병 같은 거 찾아서 영상으로 한번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골에서 가지고 온 옛날 것들, 옛날 책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요거 두 권은 추후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요거 두 권부터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난 중학교 교과서. 요것도 학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나온 거니까 애들 학교에 관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서예 교과서. 여기는 이름하고 이런 게 적혀가 갈아놨고요. 1988년도 교육부 검정. 이런 식으로 그림도 있고 서예책이니까 붓글씨 쓰는 게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옛날 책들은 특이한 것이 요즘에는 뭐 컬러나 흑백이나 같은 재질의 종이에 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뭐 종이가 얇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컬러 인쇄는 종이는 그냥 일반 흑백 인쇄 종이랑 재질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약간 매끈매끈한 재질이고, 요건 약간 거칠거칠한 재질입니다. 안에 속지가 지금 표지에, 표지 쌓는 겉지보다 더 재질이 좋은 것 같네요. 요즘에는 서예를 학교에서 따로 배우지는 않았는데, 요런 게 있네요. 같고 동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생각에 조금 이런 건좀 희소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웬고하니 이거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경상북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경기도라든지 전라도 뭐 경상남도 이런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희귀한 책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학 자료 91-2과장은 1991년도 그때쯤에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예절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예절은 어릴 때부터 익혀야 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군데군데 옛날 책들은 재미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삽화가 아주 자잘하게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있네요. 머리말은 경상북도 교육감 김주현이란 분께서 쓰셨고, 91년도 8월. 이거는 중학교에서 쓰던 거는 아닌 것 같고,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애들이 쓰던 게 아닌가. 중학생들이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청결한 생활 이런 걸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쓰던 것이 아닌가. 형제 간의 우애라든지, 시민생활. 참, 내용이 뜻깊네요. 삽화가 아주 예쁩니다. 옛날 책들은. 이런 식으로. 보시고. 이건 또 차를 탈 때, 버스를 탈 때, 어떻게 타야 되는가 그런 것도 나와 있네요. 그렇고 그리고 요거는 뭔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1988년도 겁니다.
농약 사용시 짐작. 그러니까 농약을 무슨 약을 어디다 뿌려야 하며 어떤 증상이 있을 때이 약을 뿌려야 하는가.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한 번도 보지를 않았는데 책이 깨끗합니다, 아주. 그 요새는 요것도 아마 못쓸 겁니다. 약이 다 바뀌고 해서 이런 거 있어봤자 별 소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역시 시골이라서 그런가 요런 책이 조금 나오네요. 농약공업회, 공업협회에서 발행을 했고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역시 지금 이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가난하는데요. 94년도에 제3기였나 보네요. 주부대학이. 농협에서 나왔는가 봅니다. 즐거운 노래. 농협의 노래, 농민의 노래, 농협 부녀회가 그거 말고도 옛날에 이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들이 많네요. 제가 좋아하는 산장의 여인도 여기 있고. 농협 사업을 소개하는 건데, 농협 조합원 가입. 지금이랑은 이게 많이 달랐겠죠. 뒤에는 강의를 메모할 수 있도록 딱 자리를 마련해 놨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신기한 것이 책 중간에 지금 노래 가사 있는 것만 지금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조합원 가입 왔네. 가입 자격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있고. 시간을 가져라. 이건 시인가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은 힘의 원천이다. 노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은 젊음의 비결이다. 뭐 이런 아주 좋은 글귀도 새겨져 있고. 협동하는 곳에 평화와 풍요가 온다. 그리고 여기는 토끼들이 강강 수월회를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골에는 확실히 도시보다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와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요거 말고도 각종 뭐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소개해 드릴 게더 남아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구독자가 계속 400명, 401명에서 402명을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구독자가 조금 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구독 안 하고 시청만 하시는 분들이면은 꼭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율TV 골동 검수지 앱 이쯤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편에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